반갑습니다. 시설관리 즉 전기 파트에 있어 가지고 대표적인 문제들만 한 열몇 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요게 이제 대충 어떻게 되는지 하는 거에 대하여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회로에 10A의 전류를 3시간 동안 흘렸다. 이동한 전하량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요 문제는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건가 하면 일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FR입니다. 뉴턴메다인데 요 부분을 여러분들 이제 물리 시간에 MGH 해가지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전기에서는 요 값이 QER로 나오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F가 QE 뉴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값은 QV로 나오는데 전기의 세기 E가 이 값 R분의 V, 볼트 퍼 메다와 같습니다. 그래서 QV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Q하고 V에 대하여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전기 혹은 전하량이라고도 부르고요. 요걸 전속수라고도 합니다. 요게 Q인데요. 요 Q가 실제로 가장 중요합니다. 직류에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전기 자기학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전하량이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I의 DT입니다. 그래서 암페어 세컨드예요. 요 값은 IT죠, 그죠? 쉽게 표현을 하면. 시간이 별도로 놓으면 전류에다 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는 걸 우리가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고요. Q의 값은 CV하고도 같습니다. 그래서 쿨롱이기 때문에 쿨롱의 법칙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공식입니다. 콱시버 공식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전 용량 해석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자,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뭐 물어본 건가 하면 요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Q는 10A 곱하기 세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시간이죠. 아워니까 세크로 바꾸려고 그러면 60분 60초를 곱해주면 세크가 되겠죠. 그래서 60 곱하기 6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을 곱하면 되죠. 그러면 이 값이 이제 3600이고 36000이고 3을 곱하면 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 문제를 풀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걸 실제로 물어본 거는 이 문제지만 이 문제를 물어보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 하면 요걸 해석하는 거다 하는 걸 알고 보셔야 된다 하는 거.